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보혜 양조입니다. 보혜 양조. 보혜 양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카페에서 1차 여기 700원이죠. 여기가 700원. 자, 이 구간에 7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65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뭐 한 100원이 안 되는 거죠. 700원 대비 63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1차 매수 의견 그 다음에 2차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왜 제가 700원하고 630원대에서 이 종목을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잠재 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있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600원대에서 주가가 빠졌다면 이건 초대박이다. 그냥 1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1000%가 터지는데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자,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고 야, 이 종목은 잠재자산의 반토막 이하로 났다. 이 종목 기술적 분석주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그냥 절반만 먹자. 그래도 300%다. 자, 65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 7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주가를 쭉 뺐다가 다시 추가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연일 강세장이 온 거죠. 자, 2014년도 4월달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 7월 17일이 꼭지점이었었으니까 7월 17일이 꼭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6일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7월 16일날 요 날 이 종목 꼭지 목표가 다가왔다. 다음날 이제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라. 저희 카페에서는 꼭지 목표가 확인하는 그런 정보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때 다시 2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쳐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이 5월 16일이고요. 요날 바로 다음날 이 종목 2800원. 자, 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동종목의 차트 분석은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보혜 양조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보성 보성 파워텍이란다. 조금 전에 보성 파워텍을 녹음을 해가지고 입에 아주 달렸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잠재 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알아내는데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라. 여러분들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 몇만원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천에 깔려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제가 카페를 분산을 한 겁니다. 자, 분산해서 또 하나의 카페를 만들어서 저가로 단돈 몇만원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물린 종목을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을 제가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카페를 최근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왜 7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650원대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 매수하면 최하 몇백 프로다.
몇백 프로는 먹는 종목이다라는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1년, 2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해도 300%, 400%는 먹는다. 자, 이 종목이 600원대에서 반토막이 더 났어야 1000%가 터지는 건데, 이게 2800원밖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자, 보의 양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의 양조,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구간에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잠재 자산을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2,000원, 3,000원에 매수를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미련스러운 투자 실패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100이면 백전백승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50밖에 없다 그러면 항상 손실이 날 수 있고 수익을 먹을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반이다. 주식 투자는 내가 아는 지식만큼 먹는 겁니다. 자, 보의 양조.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까지 올랐다가 개미들한테 이 사기꾼들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사기꾼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글을 올립니다. 수백 개씩 글을 올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한테 지금도 눈탱이를 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000원까지 빠졌으니 3분지 1토막 난 거 아니냐. 야, 이 종목 뭐 5,000원 간다 만원 간다 이렇게 지금 헛소리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지금 지천에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데 제가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소리를 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도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향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 종목 지금 위험하다, 제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우리 카페에서 340%의 수익을 내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니 제발 조심하십시오. 자, 340%의 수익을 낸 사람이 이런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개인의 피눈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입에 침이 고이도록 녹음을 하고 있다. 자, 이 종목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신이 없는 분은 저희 카페에서 확실하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와 최고 꼭지 목표가를 아시면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할 구간입니다. 중기 이평선 아까지 뭡니까? 중기 이평선이 지금 700원대죠. 중기 이평선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700원대입니다. 여기를 추가 돌파를 할 때다. 자, 추가 돌파를 지금 할 시기다. 중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할 구간이 다가옵니다. 매수하실 분은 준비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740원. 그래서 이 20% 상승 후 조정장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빠지고 난 다음에 600원대에서 선매수 진입하실 분은 진입하시고 분할로 다시 접근 들어가십시오. 바닥에서 거래량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분할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630원 상한가 쳐가지고 30% 수익 중입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무조건 목표가 300%. 자, 완전 바닥을 잡고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거죠. 자, 추가 반등이 강합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분석대로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권이 왔습니다. 이제 지점 정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올 구간입니다. 미리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몇백 프로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할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쳐가지고 79%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홀딩 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닥 분석 이후 급등 중입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196% 수익 중입니다. 자, 추가 받는 권이 다시 옵니다. 왜? 300% 이상 목표 수익률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 받는 권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분석이 적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강한 반등 구간입니다. 328%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 권이 다시 옵니다. 자,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바로 밑에 분석 시간글이 있죠. 여기 요 날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자, 요 날, 바로 다음 날, 요 종목 게임 끝났다. 꼭지 목표가 찼다. 자, 7월 16일, 제가 조금 이따가 날짜 보여드리도록, 차트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상한가 328%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내일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7월 16일입니다. 자, 이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자, 가까이 보여드리면서 날짜를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위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2015년도 7월 15일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자, 요 날이 7월 16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분석 시향권 올려드리죠. 이렇게 빵! 강하게 상한가 치면서 요 날 326% 수익 난 날, 요 날, 바로 밑에 분석 시향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의 시황 분석을 이날 꼭지점 요날 분석이고 다음날 여기에서 꼭지를 치고 28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제가 내어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 정보 자료는 이후 자료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날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7월 17일이잖아요. 7월 17일.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 7월 16일 날 326% 수익 주고 요 날 7월 16일이라고 정확히 나오죠. 여기. 자, 요 날 7월 16일입니다. 자, 내일 28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주가가 빠지면 전량 매도를 쳐라. 라고 시황 분석을 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 더 이상은 제가 시황 분석글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 글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개미들 끌고 올라오면서 개미들한테 다 피눈물 종목 게시판에서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면서 개미들한테 추천드리고 더군다나 이런 종목을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사기꾼 카페가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있고 작전세력들의 끈앞풀들이 이 종목 게시판에 가면 아직도 수백 명이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쓰고 있다.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으려고 아직까지도 고혈을 빨아먹을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이 종목.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3분지 1토막이 났다. 이 종목 뭐 5천원 갈 것이다. 뭐 만원 갈 것이다.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의 지금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 종목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고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다. 자, 적자 지속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면서 이렇게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치는 구간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구간에 개미들한테 또 눈탱이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다 팔아먹고 또 지금 주가를 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전저점 지지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 그럼 인생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제 이야기를 명심하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훗날 더 크게 후회를 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
자, 1000%, 500%, 10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본 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평생 가난은 대물림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을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런 젊은이들을 제가 단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저희 시대 때는, 제가 지금 나이가 50 중반인데 지금 20대 30대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역으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시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금융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잘 아는 시대에는 개발도상국 시대, 개발도상국 그런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자, 개발 도상국 시대에는 부동산 갖고 돈 벌고, 땅 갖고 돈 벌고, 아파트 갖고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금융 시대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면 이제는 금융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엄청나게 좋은 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내 세대가 돈을 벌었던 시대는 개발 도상국 시대였기 때문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화랑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땅 갖고 아파트 갖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피 끓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 피 끓는 젊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취직도 되지 않는 곳에 앉아가지고 젊음을 3, 4년 동안 공시 생들처럼 그렇게 낙방을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서부터라도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두 손 털털 털어버리고 몸뚱아리로 돈을 버십시오. 몸뚱아리로 돈을 벌어서 건축 현장이든 어디든 가도 하루 일당 10만원은 넘게 받는다.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 2년, 3, 4년 동안만 고생을 해서 매달 200에서 300만원씩만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서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루 일당을 품파리를 팔아서라도 매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후에 미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융시대에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부의 이동은 금융으로부터 시작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100세를 넘어서 120년을 사는 세상이 곧 온다. 자, 그런 지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셔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보셔서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린 이 꿈의 수익률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기회가 안 옵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미친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무작정 의심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보시고 많게는 전 종목 200종목을 다 검토를 하더라도 검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밝은 미래에 희망찬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저로 인해서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드리겠습니다.